시원해. 아 근데 뒤에 서가지고 나 완주했어 혼자서. 나 완주했거든. 완주했거든. 혼자 그러고 있었어. 이상한 걸 아는데. 아 살짝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한 다른 사람들이 타야지. 나한테 진짜 참 잘했어요. 도장을 꽝 찍어주고 싶어요. 내가 하려고 했던 일 끝까지 완주했잖아요. 그렇다고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.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했어요. 지금 이 순간까지. 그랬기 때문에 도장 두 개 줘도 될 것 같아. 한결 부담감을 덜어낸 인순 씨가 준비한 두 번째 무대.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넘치는 퍼포먼스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. 무엇보다 인순 씨 본인이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아 관객들의 호응도 엄청난데요. 드디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시는 첫 물 한 모금의 맛은 꿀맛입니다. 아, 끝났어. 이해해드려. 잠깐만요. 395번 김인순 선수입니다. 2위를 했지만 마치 1위를 한 것 같이 기뻐하는 인순 씨. 그간에 힘들었던 것이 전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인 모양입니다. 그러나 그녀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. 제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도전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고 완주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가끔은 무모하리만큼 엉뚱한 짓도 합니다. 그게 저인 것 같습니다. 멀리 가기 위해선 한 발짝을 떼어야 합니다. 저는 계속 그 한 발짝을 내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